지금 화살이 실화라서 되게 기대되고요.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네, 영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명성답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. 부산 영화제에서 소문에 듣기로 아마 가장 큰 흥행을 고정 때 이룰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러지마살 파이팅! 하여튼 활영화는 잘 될 거예요. 재미있는 영화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했던 대로 역시나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원래 시나리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나리오보다 더 재미있게 영화 나온 것 같고요. 쫄깃쫄깃한 무슨 냉면 먹은 느낌. 가슴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울퉁불퉁하는 느낌들이 이번 영화 뭔가 아름다운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.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영화에 같이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. 너무 즐겁고 짱이에요. 아, 짱입니다. 고생하세요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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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 속보입니다. 전 S대 교수 김경호 씨가 교수 지휘 확인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장의 집을 찾아가 석궁을 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활을 가져갔고 발사했죠. 우발적 발사입니다. 쐈고 안 쐈어요. 부러진 화살을 발견 못했다면 그 어디로 갔지? 이거에 말 끊지 마세요. 채택하시기 바랍니다. 이미 기가 그게 재판입니까? 이게 재판입니까? 개판이지? 재판장 신지열 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합니다.